안녕하세요. 이슈파에 치기 시작할게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라는 짤로 가수 채연에게 흑역사를 안겨주었던 싸이월드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 감성을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 당시 전 국민을 일촌으로 묶었던 싸이월드는 1999년 8월 1일 카이스트 학생의 손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론칭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2002년 당시 1위 커뮤니티였던 프리첼이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프리첼 사용자들이 싸이월드로 대거 이동하게 되죠. 싸이월드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부터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겉모습은 다음이나 네이버와 비슷한 포털 사이트 모습이었지만 그들과는 차별된 인맥 구축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특히 이용자의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미니홈피 시스템이 있었는데 바로 이 미니홈피가 대박을 터뜨렸던 거예요. 싸이월드는 미니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며 그 인기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는데 당시 싸이월드를 운영했던 영세한 벤처기업으로서는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잦은 서버 다운과 계속된 시스템 점검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2003년 8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SK컴즈는 기존의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연동시키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둬 네이트온은 당시 메신저 시장을 이끌었던 MSN과 버디버디를 밟고 일어설 수 있었고 싸이월드는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아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2000년대를 상징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로 대거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흑역사 제조기의 역할도 톡톡히 하게 됐어요. 선풍적인 인기에 도토리 판매액만 1년에 800억이 넘었다고 하니 SK컴즈에겐 복덩이였겠죠. 그런데 왜 망한 거예요? 대기업인 SK컴즈가 영세한 벤처기업인 싸이월드를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기업 인수합병의 좋은 사례로 여겨졌어요. 트래픽이 필요했던 대기업과 자본이 필요했던 벤처기업의 상생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SK컴즈는 싸이월드의 트래픽에만 몰두한 채 싸이월드에 왜 사람들이 열광했는지에 대한 본연의 서비스 가치를 무시했던 데에 첫 번째 몰락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싸이월드가 가진 트래픽을 이용해 자사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를 띄우는 데에만 열중했던 거예요. 더욱이 물들어올 때 노저울한 말을 충실히 행하여 해시 아이템들을 남발하며 이용자들의 반감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싸이월드 본연의 색을 잃어가던 중 아이폰이 등장한 거죠. 아이폰이랑 싸이월드랑 무슨 상관이죠? 당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3G는 KT에서 독점 판매되었는데요. 여기서 싸이월드 몰락의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답니다. SK에도 SK텔레콤이라는 통신계열사가 있었기에 KT의 아이폰 독점 판매에 반발하여 아이폰용 앱을 만들지 않게 된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시장 선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폰 3G가 한국에 처음 출시된 게 2009년 11월 28일인 것에 반해 SK컴즈가 아이폰용 미니홈피 앱을 출시한 날은 그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2010년 7월 29일이었어요. 더욱이 SK텔레콤의 문자 수익 감소 우려로 네이트온의 모바일 버전 출시도 늦어졌다는 점이 화를 키웠는데요. 모바일 버전 네이트온을 출시하면 그만큼 문자 사용량이 줄어 수익이 줄어든다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발상을 했던 거죠.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이미 네이트온을 통해 미니홈피에 접속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SK컴즈의 이런 정책은 혹은 내쫓기로밖에 안 느껴졌겠죠. 만약 발빠르게 네이트온의 모바일화를 진행시켰다면 지금의 카카오톡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정말 뼈아픈 결정이었던 거랍니다. 당시에 SK텔레콤이 스크루지 텔레콤으로 불렸는데 스크루지 는 구두쇠일 뿐 멍청하지는 않았다는. 아무튼 그렇게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미니홈피와 멀어져 갈 때쯤 결정적인 한 방이 등장한답니다. 2011년 SK컴즈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만 거예요. 이 사건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해킹을 당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털어놓은 SK컴즈에 이용자들의 분노는 커졌고 대규모 연쇄 탈퇴로 이어졌죠. 사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특별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쿨한 이별을 선택한 이용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싸이월드는 빠른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2015년 10월 1일부로 방명록과 쪽지, 일촌평 서비스를 종료하며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위기에 빠진 싸이월드는 2016년 한국의 벤처 1세대인 프리첼 창업자 출신 전재원 에어 대표에게 인수되는데요. 문제는 전재원 대표는 2000년 초반 당시 1위 커뮤니티였던 프리첼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낸 장본인이었답니다.
당시 프리첼 몰락의 결정적 이유였던 유료화는 자금난에 허덕이던 업체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위 커뮤니티였던 프리첼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재환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면서 프리첼 몰락의 이유가 명확해졌답니다. 싸이월드 또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직원들의 월급은 밀려가는데 투자금이 들어오면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새로운 직원을 계속 뽑고 결국 새로운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결국 대표의 경영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고 싸이월드는 제2의 프리첼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후 이렇다 할 활약도 펼치지 못한 채 2020년 사실상 서비스 종료되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나오게 된 거죠? 2021년 2월 초 신설법인 싸이월드제트에서 전재원 전 대표가 안고 있는 채불 임금 10억 원을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인수하게 돼요. 싸이월드제트는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5월 중으로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오픈한다고 선언하게 되는데 4월부터 진행되었던 아이디 찾기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필수 동의 논란의 시작점부터 삐걱거리게 되죠. 예정된 서비스 재개 일시가 다가오자 싸이월드제트는 갑자기 재개 날짜를 7월로 연기하게 돼요.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 사진, 영상 등을 백업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핑계였죠. 하지만 변경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 10월로 재개 날짜가 연기되더니 이 역시도 연기되어 12월 서비스 예정이라고 밝히게 돼요. 계속된 오픈 일시 연기 속에 이용자들의 속타는 마음만큼이나 관련 주주가도 요동쳤죠. 그 뒤 추가로 두세 번의 재개 일시 번복을 거쳐 드디어 부활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무려 1년이 준비 과정 끝에 재개했다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사용자들의 사진첩은 아직 업로드 중이었고 다이어리 기능도 열리지 않은 반쪽짜리 재개라는 혹평을 듣게 되죠. 인기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도토리 페스티벌을 PPL로 수개월간 진행하며 대단한 홍보를 한 거에 비해 정말 초라한 복귀였던 거예요. 화려한 복귀를 꿈꿨겠지만 신뢰가 금간 채 삐걱거리는 출발을 맞은 싸이월드제트를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서비스 재개 선언만 남발하던 2021년 3월 싸이클럽이라는 코인부터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전에 도토리를 가상화폐화 시켰다는 의미였기에 코인 열풍에 싸이월드가 올라탔다며 싸이코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고공행진을 펼치게 돼요. 하지만 싸이클럽 발행사와 싸이월드제트 간의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서 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클럽 코인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코인을 따로 발행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죠. 자연스레 기존 싸이클럽 코인은 급락했고 최고가 대비 20분의 1 토막이라는 처참한 시세로 떨어졌어요. 이게 단순 코인 투자자들의 성급한 투자로 인한 불상사일까요? 싸이월드제트는 2021년을 휩쓸었던 메타버스, 코인, NFT, 히트위 같은 사람들이 욕할 만한 단어는 모조리 가져갔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하지만 정작 모습을 드러낸 건 이게 맞아? 라는 반응을 자아내기 충분했어요. 히트위 파헤치기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2018년 서비스 종료되었던 무한돌파 삼국지란 게임이 거의 똑같은 그래픽에 히트위만 붙인 채 2021년 말 재출시되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죠. 싸이월드제트도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온갖 수식어만 달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SK컴즈가 싸이월드의 트래핑량에만 몰두한 채 몰락했던 패착을 싸이월드제트가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기다려왔던 건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과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자신들의 볼일이 끝난 후 과연 그곳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어릴 때 하던 고무줄놀이, 딱지치기가 그리웠다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재밌게 할까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옛날 그 명성값에만 의존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듯해요. 과연 싸이월드제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 아니면 다시 추억 속으로 잠들지 궁금해지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